장미야 생신 가자! 제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형? 다른 멤버들이 많이 나와서 좋겠어. 아, 배려. 진짜. 근데 주먹밖에 실리는 사람 지금 너무 센터 아니야? 근데 유모가 별명이 맞네. 열정 만수로, 열정 재벌. 열정 유전, 유전도 있어? 열정이 그만큼 많다.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패션. 그거 알아?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몸에 사는 정말? 충에서 제일 안 좋은 해충이 뭔지 알아? 기생충. 기생충. 또? 다른 충일 것 같아. 제일 몸에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충. 몸에 제일 안 좋은 충. 몸에 제일 안 좋은 충. 충. 여러분도 아시죠? 그건 바로 대충이라는 걸요. 대충이라는 걸요. 아~ 끝까지 해야지. 아, 대충해서는 안 돼. 내가 K본부였어. 아, 뮤직뱅크. 오, 완전 웅장한 노래. 아, 뭐 생각하지? 아, 그렇지. 장미야, 생신 가자! 장민이, 장민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해게 나? 마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같이 있는데. 우리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 기분이 크게 의미 안 돼. 그래,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빠스를 하는 거야. 그럼, 그럼. 나들 사랑해. 무대 올라가면 스스로 상관없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은데? 쏟아내야지. 맞아. 지진 내리는 대로 따를 뿌리야. 씨름할 때 봤잖아, 이기면 으아! 뭐 난리 나잖아. 상대편이 져 있든 쓰러져 있든 그냥 내 이긴 거에 그냥 으아! 지금 내 코 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깝죽거리지 말란 얘기를 했지. 시상식에 작년인가 언제 너무 열정 넘쳐가지고 동엽이 형이요? 옆에 가 많이 놀... 나는 동엽이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 안 해. 난 하는 거야. 감사 뽕과! 유노 어? 댄스 스타트! 깜짝! 괜찮아? 얘네 바디 쓰고. 하지 안 찢어졌어. 야, 반대! 빨간 팬티 달리잖아. 하지 안 찢었어. 이게 이쪽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니, 사실 이 춤을 추다가 그래. 바디가 찢어졌어. 그때가 이 춤이었어? 괜찮아? 차촉하신 것 같은데? 야, 나 진짜. 괜찮지? 멋있다. 잘했어. 이게 지금 이제 유노도 시린의 마음을 하겠다는 거야. 아. 이게 근데 유노야. 그 14년 전에 데뷔했을 때 쳤던 춤은 아니잖아. 그때 조금 더 광익하게 끊었는데 막 빵빵 하필 끊어줬는데. 그만 주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유노야 신인으로 돌아가자고 완전히 데뷔. 와 알지? 나는 불꽃 카리스마 유노야. 유노 눈빛이 이글이글. 그러니까. 이글이글 타올라. 유노 SM 3대 1점이야. 3대 열정 4대 천하. 이수만 선생님도 그 자리에 살아간다며. 그 자리에 이제 이수만 선생님. 그래 얘들아 술 먹고. 아이고 여긴 아닌가 보다. 아 문제 내게. 열정 민호. 내가 사실 열정 라인의 그 동방신기의 윤호 형 있잖아. 그치? 네. 윤호 형이랑 친한데 내가 창민이 형이랑 더 친해. 오, 너 이거 윤호가 들으면 괜찮겠어? 어, 괜찮아. 윤호 형도 알아. 창민이 형도 열정이야. 열정인데. 윤호랑 다른 느낌. 근데 윤호 형이랑 좀 별이 다른 열정. 그래서? 근데 창민이 형이랑 그런 적도 있었어. 같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둘이 스캔들이 난 적도 있어. 엄마야. 맞아. 내가 그때 맞아, 머리가 맞아. 좀 길었고. 제대로 봤네, 내가. 아니, 민호랑 창민이랑 너 규현이랑 셋이 좀 잘 다니고 그러지 않냐? 어? 걔네 둘은 이거 엄청 때리는데 같이 민호도 그 정도로 먹어?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가 셋이 잘 맞아. 그래서 좀 친해, 셋이. 나는 창민이 형한테 좀 많이 졌었어, 그 전에. 형을 이기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약 올린 거야. 내가, 와, 이겼다, 와, 또 이겼다, 와, 창민이 형 내가 이겼다, 야. 이제 계속 이기겠다, 이랬더니 갑자기 패드를 놓더니 방으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가더라고. 아, 나는 형이 사슴. 화를 삭히고 올 줄 알았는데 한 10분, 2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울고 있었네. 문을 쓱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나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해서 형 죄송해요 형 제가 좀 심했죠? 했더니 형이 딱 이불 덮고 있었어 심지어. 딱 내리더니 민호야 너한테 못 볼 걸 보여주기 싫다. 그냥 가라. 진짜 그래서 조용히 네 하고 문을 쓱 닫고 나왔어. 갔어? 그냥 왔지.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야 창민이 형이. 그래서 문을 닫고 집에 와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지. 아 이거 어떡해야 돼. 먼저 연락을 했지. 근데 뭐라고?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형으로서 좀 미안하다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창민이 형이 그 게임을 나 때문에 끊었어. 진짜로? 야, 네가 버거울 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아, 내가 봐도 민호랑 키랑은 어떤 뭔가의 태도나 열정이 아, 조금 아, 뭔가 다르긴 달라. 우리 진짜 많이. 우리는 진짜 많이 싸. 레알로 싸웠어? 우린 진짜 몸에 대야? 많이 싸. 민호야 키가 너보다 형이지? 아 친구야 우리. 아 친구야. 자리에서 너무 부딪혔어. 키가 부담스러울 때 없어. 저 민호가 부담스러울 때 없었냐고. 민호 부담스러울 때 많지. 민호 부담스러울 언제? 때는 음악 방송보다. 아육대에 충실할 때 나는 좀 이상해. 뭔지 알아. 성교육이니까, 열정이니까. 기분이 약간 이상해. 순순히 인정합니다. 막 1위 할 때보다 달리기 1등 했을 때 막 세레모니 하고 막 이러는 게 아, 쟤가 왜 저럴까. 맞아, 옛날에 많이. 좀 아이러니 할 때는 있고 연습생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진짜 많이 싸웠어. 성격이 왜 안 맞아? 뭐가 그런 싸우더라? 뭐 청소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 내가. 그때 이제 나는 회사에 먼저 들어와 있어서 얘기를 해줬어. 이거 청소해야 된다. 근데 키 입장에서는 친구인데 친구한테 뭐 왜 청소 먼저 하, 왜 나보고 하라고 자기 키니까. 밥그릇을 치우라는 거. 너 왜? 어? 아니야 선배, 그렇게는 선배. 안 했어. 에이. 야 너 못됐네. 제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형? 갑자기 와. 야 갑자기 진짜 시켰을까? 야 짜증 어떡하냐. 야 저 타이밍 아니었어. 정색을 하면 난 어떡하냐. 아니 그럼 키가 지금 없는 얘기를 그럼 찌라했다는 거야? 야, 너 내 거를 무슨... 아니 반찬통이 됐든 수저가 됐든 네게 있었지 여기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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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알지 알지 나도 당했지. 내 것도 있고 다른 연습생들 거도 있는데 먼저 이제 연습생 선배야. 연습생 선배지. 먼저 이제 들어왔어. 근데 나는 아니 무슨 같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선배 후배가 어디 그러니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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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걸 시키니까 이제 민호도 나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한 거지. 아유, 동갑인데. 아유, 그래서 한 소리를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아니, 치워야 된다. 이걸 치워야 된다, 원래. 이거 뭐 별말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투리로 돌 빨았나 이렇게 나오죠. 돌 빨았나 이렇게 나오죠. 돌을 빨았나? 그래서 제가 뭐예요? 듣고 뭔 소리야? 이게 처음에는 저도 화가 올라오는데 무슨 소리지? 야, 돌 빠는 게 뭐야? 동네 언어인데 이제 너 제정신이니? 라는 말. 미쳤냐 이거. 돌멩이를 빨았냐고. 돌멩이를 빨았는데 이걸 이렇게 빨 제정신이면 돌을 빨 일이 없으니까. 오리지널로 한번 들려줘. 어떻게 오리지널로 이제 나한테 뭐 같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네가 치우고 내가 치우고. 그러니까 치워. 네가 치우면 되잖아. 네가 먹은 거는. 내 거 치울 테니까 너도 이거 이렇게 여기 야, 치워. 돌 빨았나 이 X야 이렇게. 이러면서. 돌 빨고 민호 빨았나 이 야, 이거 옥황상제 똥구멍 찌는 소리하고 똑같아. 야, 안 되겠다, 민호가. 우민이가 아싸래요. 아싸는 뭔데? 아싸는 아웃사이드. 우민이 왜 아싸? 우민이가 밝은데 왜 그런 소리가 있지? 잘 안 놀아, 친구들하고? 난 멤버들밖에 없어. 오, 진짜로? 오. 우민이, 쏘, 둘이 아싸, 아싸. 응. 우리 둘이 얘기를 했더라고, 똑같이 작가님한테. 또? 우리 분량을 좀 줄여달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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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는 진지충이라서 주목받는 게 싫어? 그럼 아니 근데 왜 분량이 많은 게 싫어? 난 분량 많은 게 좋던데 다른 멤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 배려 진짜 근데 쏘야 보통 이게 주목받
죽고 싶지 않으면 구석에 가 있었거든 나는. 근데 주먹밖에 실은 사람 지금 너무 센터 아니야? 너무 가운데서 진지하게 가운데 진짜 너무 센터. 나는 난 주먹받으러 왔지. 돌이랑 돌이 정확히 가운데야. 나는 이렇게 짠 거야? 아니 저 수호의 장점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 아이 설마 이거는 진짜로? 그 근데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지금 물구나무 설 수 없어서 그 핏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팔굽혀펴기는 할 수 있지? 팔굽혀펴기는 이제 뭐 거의 두 손가락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에이 그러지 마. 그러면 자, 엄지로 가네. 어, 보여줘. 엄지. 양 엄지. 엄지로만 된다고? 어 그렇죠. 자 해봐봐. 하나. 파이팅.